뭐야? 매달려 있네요. 그리스도는 이 인물 어떻습니까? 약간 예수님 형상과 비슷하기도 예? 하고 예수님 형상. 모습도 되게 보이고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예. 정확하게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어?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은 저 뒤에 새거든요. 새가 저? 있고. 새예요? 네. 저 뭉텅이로 이렇게. 아 근데 저게 돌이었으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저 새가 있고 그 다음에 절벽 아래에서 저렇게 묶여 있다는 거는 예. 프로메테우스가 아닌가. 오. 네. 정확하게. 맞죠? 예, 맞습니다. 다행히 와. 오늘 주제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네요. 예. 사실 제 나이 때 이제 90년대 친구들은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책. 그 만화책. 그 만화책이 정말 당시에 독서실에서 3일을 기다려야지 받을 맞아요.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 선남 선녀로 네. 그려져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용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많이 좀 익숙해진 거죠. 예. 예. 딱 얼핏 보면은 그 정말 고통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비슷한데 이 인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에서 인류의 창조자다. 즉 인간을 만든 그 신이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그 신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지 혹시 짐작이 되는 거 있나요?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누군가요? 제우스. 예, 바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 아빠 아들 아니에요? 아, 아빠 아들 관계는 아니고. 정확하게 적이었었습니다. 적. 예.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 사이는 하나는 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촌이었다는 것. 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어, 뭐죠? 둘은 원래 예, 동지였습니다. 동지였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사촌이었고 동지였는데 적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가혹하게 그걸 벌을 받는 거예요? 교수님, 저 궁금한 예.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제우스가요, 사실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인데 예.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제우스랑 다투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요. 끝이 다른데. 맞아. 덤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요 자체로만 이해하기는 어렵고 배경이 되는 것을 쭉 봐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서 또 얘기해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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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싸웠네요. 무슨 나비가 막. 일단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아수라장 같아요. 아 그냥 구름 같은데요? 아니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요건 제목이 티타노 마키아라는 제목입니다.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공간의 신 다음에 가이아 신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아가 처음에 낳은 아들을 이제 우라노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선 둘이 부부가 돼요. 이 둘 사이에 자식들이 막 태어나는데 열두 티탄족을 낳게 가계도를 한번 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두 명의 티탄족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두 신이 누구냐면 이아페토스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여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막내가 제우스였어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엄마를 짓밟고 일어나면서 권력을 잡은 것처럼 요 놈이 날 밀어내고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녀석이 용기를 냅니다. 열두 티탄족의 크로노스라고 하나요? 크로노스가 열두 명의 막내예요.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크로노스가 그래서 이제 자기 누이 중에 레아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을 해요. 이 크로노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거세하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자식들이 나를 밀어내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뭔가 불안해서 이 자식들을 그 하나씩 하나씩 삼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레아는 여섯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돌덩어리 하나를 구해다가 그걸 강보에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여섯째 아이야 하고 딱 줬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그 너무나 초조했던 나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훌떡 삼켜버린 거예요. 와. 그 아이가 나중에 이 형제 자매들을 다 구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티탄의 대표는 크로노스고 그 올림포스 산의 대표자는 제우스였던 거예요. 이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되는 이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대요. 근데 티탄 신족은 그 형제 자매만 해도 12명, 그리고 제우스는 자기 형제 자매 해봐야 6명이거든요. 수적으로 밀렸잖아요.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제 자기 내 편에서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어디 쪽으로 붙을 것 같아요? 신세대로 가야죠. 스타트업 신세대로? 기업에 가야죠. 그렇죠. 네. 스타트업. 정확하게. 약한 기업에. 제우스가 힘이 더 세서 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네. 제우스는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네. 10년 동안 싸우고 있대잖아요. 대부분이 강한 쪽에 자꾸 붙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눈치를 보고 있던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예. 잘생겼다. 네. 이렇게 생긴. 아, 저분인가요? 네.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붙는 게 좋을까 고민했겠죠. 와, 진짜 고민됐겠다. 거 아니에요? 아빠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빠를 도와야겠죠. 네. 자식된 입장에서. 그리고 삼촌이 더 세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실제로 프로메테우스의 형이라고 알려지는 아틀라스. 그리고 메노이티오스 얘네 둘은 다 크로노스 편에 섰어요. 그게 근데 맞잖아요. 합리적인 결론이죠.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붙은 거예요? 네, 프로메테우스가 여기서 이 편을 가지 않고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이고 제우스가 밀리는 것 같아도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아 이거는 결론이 이렇게 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저 이름 자체에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 자체에 사실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PRO 그게 뭔가 앞, 전에 이런 뜻 아닌가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아~ 여기는 에피고 프로는 앞이란 뜻이고 에피는 뒤. 로고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말, 언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고스 하면은 앞에 붙은 말. 우리가 그 책에 쓰는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름에서 나온 거군요. 와, 네. 정확하게 신기하다. 하면 이제 그리스 말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말을 풀어보면 메테우스라고 돼 있잖아요. 메테우스는 무슨 뜻이죠? 네, 메테우스는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구나.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될까요? 뒤를 보는 자. 뒤를 보는 자. 과거를 보는 자. 과거를 보는 자. 일단 행동해놓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자. 얘는 선견 지명이 있는 자고 얘는 일단 행동으로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욕망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는.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프로메테우스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전쟁이 일어나자 누가 이길까를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일을 해봤더니 제우스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우가 됐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가면 상당한 전력 보강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삼국지로 네. 치면 제갈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갈량보다 더 뛰어난 그 책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와. 딱 보면 크로노스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미리 감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올 거야. 왼쪽으로 오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피합시다 해가지고 그렇죠. 뒤로 치고 이제 네.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가를 자기의 편으로 얻어서 전쟁은 결국 제우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와, 10년 전쟁 끝에. 와, 그러면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고마웠겠네요. 오른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권력이 세워지고 자 반면에 자기에게 덤벼들어서 적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벌을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아페토스를 비롯해서 크로노스 등 12명의 티탄족은
전부 쫓아서 그 지하 세계에 가둬버려요. 타르타로스에. 메노이티오스는 제우스랑 싸우는 도중에 번개를 맞고요. 그래서 번개를 맞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타르타로스로 갇히게 되고, 아틀라스는 그림을 한번 보면 아주 아 저게 아틀라스구나 하고 딱 알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셨나요? 아 이거 알아요. 얘가 세계를 바로 다 들어올려야 되는 네, 아틀라스인데 저 위에 있는 동그란 게 하늘을 이제 천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땅을 지구라고 한다면 땅을 이제 하늘을 둥글게 표현한 거죠. 와, 얼마나 무거울까. 야, 거북목이 다 되셨네. 저 때부터 벌 받는 걸 뭘 들게 하는 거였네. 그러니까. 저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리고 탕 붙어버려. 아. 네. 하늘 땅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한태리 씨, 그 아틀라스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또 있다면서요? 네, 있죠. Atlantic Ocean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대서양? 네, 대서양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아틀라스가 그 맨 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바로 Atlantic Ocean 있는 신기하네요, 진짜.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에피메테우스에게는 뭔가 상이 주어져야겠죠? 사실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난 뒤에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권력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에 오면은 올림포스 열두신 체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좀 나누는 형태가 나오죠. 제우스는 이제 왕이고 다 옆에 있던 그 다른 신은 일종의 참모처럼 보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프로메테우스잖아요. 얘네들한테는 무슨 권력을 줬을까요? 뭘 줬을까?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저 남자분이 프로메테우스죠? 네, 프로메테우스고 여자분이 에피메테우스고 아테나 여신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죠. 지금 보면 그 이전까지는 신들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들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적절히 채워나가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 와중에 인간도 만들죠. 아 그걸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든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신들이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후대에 오면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전부 남자였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너희들은 지금 신들이 만든 이 생명체에게 적절한 능력과 어떤 수단을 집어넣어줘라. 그래서 이제 에피메테우스와 프로메테우스가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에피메테우스가 퍽 나서면서 형, 내가 이렇게 일단 막 집어넣을 테니까 나중에 와서 검사 좀 해줘. 에피메테우스가 막 만드는 거죠. 그 새들한테는 날개를 주면서 날아다닐 수 있게 하고 뭐 맹수들한테는 발톱과 이빨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거북이한테는 딱딱한 등껍질을 주고 적절히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네, 줄 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에피메테우스는 진짜 이름처럼 네. 생각 없이 일을 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일단 프로메테우스는 큰일 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지금 실패한 셈이니까 나중에 제우스가 얘네 왜 이렇게 약해? 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 이 땅에는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신들에게 신들이 갖고 있는 거를 가져다가 줘야겠다. 헤파이스토스의 불을 훔쳐왔대요. 그리고 아테나 여신한테 가갖고 지혜를 이렇게 몰래 가져왔대요. 와.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아, 나는 여자를 만들어 준 줄 알았죠. 불 같은 사랑을 하라. 아니 처음에 남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과 그 지혜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불은 신들의 것이라서 제우스는 특별히 인간에게 불을 주려고 하는 그 프로메테우스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 왜 그랬을까? 프로메테우스를 딱 보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두려운 존재예요. 가장 있으니까. 나를 많이 아는구나. 어, 게다가 프로메테우스에게는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촌이라는 거.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도 못 믿겠고 두 번째는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그러니까 만약 얘가 권력에 욕심을 부린다면 나를 충분히 제압하고 나를 밀어내겠구나. 맞아.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겠다. 그쵸. 이런 토사구팽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벌을 주거나 뭔가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위기를 자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제우스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인간들이 황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우스나 그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 중에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프로메테우스는 한쪽에는 정말 맛있는 고기 부분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위에다가 아주 볼품없게 보이도록 소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발라놓은 뼈, 사실 먹을 게 없잖아요. 뼈에다가 마블링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지방 덩어리들. 네. 그래서 딱 보면 보기에는 이게 맛있어 보이게. 위장수를 썼구나. 네. 제우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건 신들의 몫이 되고 남은 건 인간의 몫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안을 한 거죠. 제우스 딱 보고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더 맛있어 보이는 걸 했겠죠. 그죠. 그렇죠. 당연히. 나 이거 하고 이걸 그 선택을 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아니 근데 제우스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속아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제우스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뭐 알고 있었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어디 한번 지켜보자 해서 명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대충 얘기들이 잘 맞았는데 이걸 조합하면 이래요. 제우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우스는 분명히 알고서 선택한 건데 자기가 굉장히 화난 것처럼 나를 속이다 이러면서 다시 회수해. 이거 못 써, 니네들. 절대 못 써. 좋은 고기를 얻었지만 이걸 따뜻하게 익혀 먹지도 못하고 추위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인간들에게 오히려 고통이 됐고 제우스는 그 인간들이 더 힘들게 일해야만 더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제우스가 이제 벌을 준다고 인간한테 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아버지인 프로메테우스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네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고 있는 건? 제우스? 제우스. 그림을 그릴 때 독수리가 제우스의 상징이어서 제우스고요. 요건 누굴까요?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메테우스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불을 훔치고 있습니다. 네, 불을 훔치고 있는데 근데 뭐 들고 있어요, 제우스가? 왼쪽? 번개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은 좀 더 상징적으로 제우스에게 얼마나 프로메테우스가 크게 도발했는가를 좀 더 상상력을 보태서 그린 것 같아요. 아, 번개를 훔친 건가요? 네, 제우스의 번개에 이렇게 살짝 불을 붙여서 가져오는 걸로. 그렇죠. 와 대담하다 간 크다. 예 그리고 요 다음 장면으로 한번 그림을 또 볼까요? 이렇게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가. 예 눈빛이 어떤가요? 다시 나눌 거야. 다시 나눌 거야. 흔드는 눈동자. 잡히면 죽는다라. 잡히면 죽는다. 불안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손에 든 것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 회양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걸 훔쳐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저걸 인간... 가지고 인간에게 다시 주는 인간에게 그냥 인간에 너 불 뺏겼지 그러면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때는 나를 속여 불을 훔치고는 좋아하고 있구려.
허나 그것은 그대 자신에게도 후세 인간들에게도 큰 화근이 되리라. 나는 불의 대가로 그들에게 재앙을 줄 것이다. 와우!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성우를 예전에 꿈꿨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제우스 같았어요. 오, 진짜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그 대단한 분노와 저주가 담겨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저주는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집니다. 어떡해요? 그 제우스가 데리고 있던 수행원 중에 비아와 크라토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비아는 폭력이란 뜻이고 크라토스는 힘이란 뜻이에요. 힘과 폭력을 보내는 거죠. 이 힘과 폭력의 신이 프로메테우스를 힘으로 제압하죠. 그리고 끌고 가는데 그게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조지아에 있는 카즈백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스키 타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 당시에는 코카서스 산맥 있는 카즈백산이 제일 높은 걸로 사람들이 상상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일곱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인들의 상상 속에는 이쪽을 동쪽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가장 끄트머리로 추방을 보낸 거죠. 끄트머리의 높은 산. 네. 그 장면을 또 후대 화가들이 그린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어떻게? 지금 누군지는 아시겠죠? 잡혀 있는 건 프로메테우스. 저 끝에 계신 분은 전령의 신. 전령의 신 헤르메스. 그리고 이쪽은 헤파이스토스 맞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지금 묶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령의 신은 이제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겠고요. 안드레아스 씨가 헤파이스토스를 어떻게 잘 알아요? 마팔했어요. 연락해요? 헤파이스토스는 사실 엄청 능력자로 유명해요. 제우스가 뭘로 유명하죠? 번개 만들어줬고. 맞아요. 그리고 아테네 방패 그거 만들어주고 포사이던의 삼지창. 그렇죠, 삼지창 그거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능력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못생긴 얼굴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림 항상 나올 때마다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못생겼어요. 괴물처럼 나오던데. 하지만 와이프가 누구였을까? 예쁜. 아주 예쁜 아프로디티. 아름다움의 신 결혼하게 됐었어요. 능력자네요. 그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신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그것들을 다 만들어줬대요. 헤파이스토스의 엄마가 헤라였어요. 이 헤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아들을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얘를 집어던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리를 또 절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보상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제 헤파이스토스는 그 실력을 가지고 지금 그 프로메테우스를 묶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은 헤파이스토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내가 이렇게 묶어야 된다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프로메테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제우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그 이런 모습으로 한 3, 400년은 좋기 이런 상태로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의 백미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 맞서서 제우스의 비밀이자 제우스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흔들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우스의 타겟은 뭐겠습니까? 인간. 그렇죠. 이제 인간을 내가 인간에게 재앙을 계획하게 되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벌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 여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한테 야 멋진 여성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진흙으로 여성을 신과 닮은 여신과 닮은 여성을 만들었대요.
아, 저희 와이프가 또 아프로디테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이 와서 어, 이거 나도 뭐 하나 줘야지 그러면서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을 줬대. 솜씨, 손재주. 그리고 또 그런 헤르메스가 이렇게 보더니 교활한 말솜씨와 거짓말과 기만의 능력을 부어줬대요. 아. 이 여성은 신들에게서 아주 다양한 재능을 물려받아서 호기심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는데 아. 그 여자 이름이 있어요. 혹시 이 여자의 이름, 최초의 여자 이름 아시나요? 판도라. 네, 맞아요. 어? 테르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최초의 여성, 그리고 이름은 판도라인 그 여성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 근데 그 판도라의 이름에 되게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드레아 씨. 맞아요. 판이라는 그 부리가 모두 다, 모두 everything, 다. 판. 도라, 그리스 말로 선물. 그래서 모든 신들한테 받은 선물이 이런 인물로 비견하게 됐다. 판도라. 너무 좋은 이름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는데, 근데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묶여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피메테우스한테, 야, 나는 곧 제우스의 벌을 받고 있는데 제우스가 분명히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너한테 선물을 보낼 것이다. 선물.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보내는 선물을 절대 받지 마라. 아, 그게 함정이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헤르메스가 이 판도라를 데리고 와서 에피메테우스, 잠깐 나와봐. 제우스가 뭐 보낸 게 있어.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 깜짝 놀라겠지. 어, 제우스가. 그럼 이건 절대 거부해야지. 나 안 받아 이러고 문을 여는 순간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차는 뭘로 드릴까요? 여기 어 네. 제대로 오셨어. 네, 홍차랑 따뜻한 우유가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제대로 오셨어요. 네, 아유 먼 길 오시는데 그냥 어, 들어오세요. 그때 우수가 됐어. 아 너무 웃겨. 절대 받지 말아야지 하고 문을 여는 순간 판도라 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는 부부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재앙이 됐을까요? 왜? 그 에피메테우스 집에 큰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 항아리요? 네, 항아리가. 그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절대 열지 마라. 아니 근데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절대 열지 말라 그러면 열고 싶잖아요. 열고 싶죠. 열고 싶어요. 그게 생기죠. 네, 혜성 씨 말대로. 판도라가 하루 이틀 잘 견뎠는데 어느 날 너무 심심했는지 아, 저건 도대체 왜 열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 항아리를 열게 됩니다. 그림을 이제 저런 사람으로 의인화시켰는데 이 놀라는 건 누구겠어요? 어, 에피메테우스요. 네, 에피메테우스죠. 어, 큰일 났다 이거죠. 네. 근데 교수님 우리는 보통 이게 판도라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항아리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왜 상자라고 안 하고 그 항아리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피토스라는 원문이 있는데 번역하면서 피토스를 픽시스로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픽시스가 뭐냐면 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라고 번역해야 될 걸 상자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여러 화가들이 판도라 그림을 그리면서 항아리가 아니라 상자 그림으로 그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상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인간에게 이제 나쁜 감정, 분노, 슬픔, 막 절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인간을 괴롭히는 배고픔 그리고 전쟁.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행이 되는 건 모든 것들이 여기서 튀어나와 가지고 인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온갖 악의 근원이 예. 나온 거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판도라도 아차 싶어 갖고 뚜껑을 탁 닫았대요. 근데 그 속에 하나가 빠져나가지 못했던 것이 어, 저기 저 항아리에 남은 네. 하나인가요? 뭔지 아시나요? 희망. 희망?
네. 네. 뭔가 희망이라고 그렇죠. 네. 네. 알려졌죠. 근데 거기서도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 항아리에는 인간들에게 해로운 것만 넣어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이 왜 거기 있죠? 아, 왜냐면 희망도 사실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요? 뭔가 없는 뭐, 거를. 그렇죠. 뭔가 없는 거. 없는 거를 계속 기대하게. 그렇죠. 희망 고문처럼. 고문처럼 그렇죠. 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힘들게 일하고 자꾸 고통을 감수하고 네, 고통을 또 감수하고 참아내고 현재 행복을 포기하고 네, 맞아요. 그럼 희망은 부정인가요, 혹시? 거기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새겨보면 희망은 사실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희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그 속에는 인간들에게 좋은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좋은 것들이 거기 잔뜩 있었는데 판도라가 그걸 열자 그 인간들에게 좋은 뭐 사랑,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로. 그래서 인간에겐 고통만 남아있고 그 판도라가 깜짝 놀라서 마지막 닫은 게 희망 하나.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날아가고 희망 하나만 남았더라. 판도라가 잘못했네. 재밌다. 결국 제우스가 판도라를 보내서 인간들에게 내렸던 벌이라는 거는 고통 없이 살던 인간들에게 각종 시련을 맛보게 해주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그 온갖 불행을 퍼뜨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더 혹독한 최후의 징벌을 계획했죠. 한 방에 다 쓸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온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제우스가 천둥과 번개와 구름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오게 하고 지금 포세이돈이나 강의 신이나 샘물의 신들에게도 너희들도 물을 뿜어내라. 세상 저런 나쁜 놈이 다 있지? 아니 이렇게 하면 동물들도 다 죽지 않나요? 그렇죠. 동물도 죽고 응. 심지어 새들도 물에 젖어가지고 날개짓을 제대로 못해서 빠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제우스 독수리 타고 있네. 탈 게 없어가지고. 교수님 이거 약간 노아의 방주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신이 인간들을 징벌한다. 그 죄악 때문에. 그렇다면 노아의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그러면 역시 이 이야기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죠.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이라는 남자와 에피메테우스의 딸 그러니까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딸이겠죠. 피르라라고 하는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이시나요? 배 위에서 살아남았다고 그렇죠. 아니 너무 잔인한 게 밑에 사람들이 떠다녀요. 사람들이 떠다녀요. 어떡해. 9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물이 솟았다고 그러거든요. 자, 저 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프로메테우스가 예지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또 예상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들에게 얘기해줬겠네요. 그렇죠. 자기 아들과 며느리에게 얘야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배를 한 척 만들어라. 그리고 비가 내리거든 그 속에 들어가서 견디거라. 그리고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둘만 남은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신전은 정의와 법도 질서를 관장하는 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었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둘이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새롭게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너희들은 머리에는 두건을 두르고 의복은 묶지 말고 이 신전을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 어머니의 뼈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돼지라고 그 해석을 한 건데 가이아 여신이 돼지의 여신이니까 그로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아 어머니란 가이아 여신을 뜻한다. 그리고 가이아 여신은 바로 이 땅이니까 뼈는 이 땅에 묻혀있는 딱딱한 것을 말한다면 이것이 돌일 것이다. 그래서 돌을 집어서 던졌답니다. 대우칼륨도 던지고 피로라도 던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막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림 한번 설마. 보실까요? 돌을 던지는 순간 그 돌이 꿈틀꿈틀꿈틀하면서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뭐야? 그러네. 사람이 막 생겨나네.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신탁을 정말 영리하게 잘 해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저 뒤에 계신 분은 돌에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로운 건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루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됐답니다.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했던 제우스의 뜻은 꺾이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이 인간들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 데우칼리온과 피루라 사이에는 새 딸과 새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가 있는지 한번 가계도를 볼까요? 그 둘 사이에서 데우칼리온이 태어났고 저쪽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사이에서는 피루라가 태어났죠. 그래서 둘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 헬렌이 태어납니다. 헬렌이라는 남자 아들이. 요들로부터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요들의 자손들이 그리스 전체의 중요 부족들을 대표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아까 묶어놨었는데 이 묶어놓으면 제우스의 승리로 딱 굳어질 것 같죠? 그쵸. 네. 사실 프로메테우스가 묶이면서 이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모습에서 보면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절망하지도 그리고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제우스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근데 뭘 갖고 저항할까요?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제우스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카드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맞아, 아까 약점을 쥐고 있다고 아킬레스. 하셨잖아요. 네,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프로메테우스에게 그 오케아노스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오케아노스가 누구죠? 그 오케아노스의 딸들이 찾아왔다는 거는 그 프로메테우스 입장에서는 처제들이 찾아온 거죠.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 형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달려 계세요? 제우스에게 용서를 빌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난 그럴 수 없다. 지금 제우스가 나를 이렇게 묶고 떵떵거리면서 위세당당하지만 제우스도 곧 몰락할 것이다. 예언했다, 예언했다. 네, 몰락할 것이다. 몰락?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말을 처제한테만 한 걸까요? 일부러 들으라고 여기저기 퍼뜨리나 보다. 저 산 꼭대기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임금니기는 당나귀기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제우스 들으라고 한 거죠. 너 듣고 있지? 하면서. 네. 그리고 넌 어떤 결혼에 의해서 몰락할 거야. 너무 궁금하겠는데요? 그렇죠. 제우스 도전을 내렸네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누구의 말이 프로메테우스의 말이니까 무신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헤르메스로 야 가서 그게 누구와의 결혼인지 내가 누구와 사랑을 나누면 안 되는지 그거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헤르메스가 와요. 헤르메스가 너 말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형벌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또 협박을 해요. 그 형벌이 뭔지는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를 괴롭히는 거. 헤르메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이렇게 묶여 계시지만 프로메테우스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우스께서 곧 당신을 이 절벽을 무너뜨려 갖고 땅 속에 가라앉게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솟아 나와 갖고 다시 햇볕을 보더라도 독수리가 날아와서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고기 덩어리처럼 뜯어 먹을 것이오. 수백 년에 걸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난 절대 말할 수 없어. 와, 대단하다. 그 중재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뭐야? 프로메테우스 매달려 있죠? 그리고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가 매일매일 쪼아먹었죠? 저 누구지? 딱 약간 상징하는 옷이 있어요. 망토. 안드레아스의 조상! 맞죠? 맨날 후회라고 하는 그 사람. 저 안드레아스 닮았는데? 로빈 훗? 로빈 훗? 로빈 훗이라니. 헤라클레스입니다. 근데 헤라클레스인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일단 헤라클레스 하면은 활과 화살을 잘 쏘는 거, 화살을 잘 쏘는 거. 아, 저 뒤에 그 사자 가죽인가요? 그렇죠. 예, 사자를 잡아서 이렇게 입었다라는 얘기. 근데 헤라클레스가 태어났을 때 헤라가 광기를 보냈고 그다음에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헤라의 광기 때문에 자식들을 죽이게 되고 열두 과업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요정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정원에서 황금사과를 가져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황금사과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와서 그 프로메테우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 황금사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대로 해서 헤라클레스가 그 사과를 갖게 됐죠. 그래서 열두 과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와서 지금 독수리를 죽인 겁니다. 아, 과업을 끝낸 다음에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죽이고 나니까 제우스가 이것을 보고 아, 이제 진짜 프로메테우스와 결판을 내야겠다. 그러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말하죠. 그래. 내가 졌다. 네가 말하면 정말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단 하나, 뭐만 예외를 뒀냐면 권력. 내 권력은 지키는 선에서 네가 요구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면 좋다. 이제 딜이 이루어지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드디어. 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시한 건 뭐였냐. 첫째, 당신은 지금 당신 멋대로 그 세상을 난폭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법과 정의에 입각해서 세상을 멋지게 한번 다스려봐라. 이게 첫 번째 제안인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은 인간을 멋대로 괴롭히거나 멸종시키려고 하지 마라. 제우스 입장에서는 뭐 이거 안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우스로서도 그 카드를 받았고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통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 자식에 대해서 몰락은 안 당했네요. 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죠. 프로메테우스가 얘기를 해주는데 테티스 여신과 당신이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에 의해서 당신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었다. 아, 제우스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테티스를 결혼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펠레우스랑 결혼시켜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게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우스는 안심하고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줬고, 프로메테우스는 더 이상 이제 신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서 인간들을 잘 돌보는 신으로 남게 되고, 그 제우스는 이 이후부터 난폭한 폭군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정의와 법도를 가지고 인간 사회와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그렇게 거듭났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아테네의 변화를 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테네의 변화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새롭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게 기원전 한 8세기에서 7세기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스 문명이 암흑기에 있다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침체기에서 벗어나면서 그리스가 재정비되는데 바로 폴리스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도시국가? 네, 도시국가를 만들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지게 되죠. 그중에 주목할 만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독점돼서 그 사람이 독재를 할 수 있는 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서 이걸 다 다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그 9명의 고위 관리들이 아르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을 거의 다 주관했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엘리트라고 하는 귀족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족들은 점점점 자기네들의 보유 토지를 늘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고 권한을 늘려가는 데 반해서 평민들은 점점점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다 보면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려가나? 네,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평민들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법이 하나하나 규정하다 보니까 평민들에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게 된 거예요. 너무 엄격한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야채 뭐 아니면 과일 훔쳐가면 그냥 죽어요. 장발장이었네요. 빵만 훔쳐가도 그렇죠. 벌 받고 막 살 한 털 훔쳐가면 팔 잘라버려요. 사람 목숨이 밥 한 털밖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무서운 엄격한 가혹한 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나라에서 피냄새가 진동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봉기 일으키죠. 봉기. 망명합니다. 봉기, 망명, 네. 도망가죠.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평민들에게 활로가 열린 거예요. 아, 여기서는 힘들지만 나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평민들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상인. 네, 상인들이 나온 네. 거죠. 돈이 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귀족들을 대상으로 봉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이때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기원전 6세기였어요. 바로 찬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평민들을 선동하면서, 야, 나한테 권력을 몰아주면 내가 얘네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위한 정치를 할게. 대신 민중들, 평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귀족들이 독점했던 그런 그 땅이나 토지들도 나눠주고 노예들도 해방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놀고 같이 즐기고 문화적인 혜택이 있을 때 좀 더 살만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평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제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였어요. 디오니소스 잘 아시죠? 술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 포도주의 신. 네.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를 그 가지고 농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오니소스 신에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금년에도 우리의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농촌의 축제였어요.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추석, 추석 같은. 그죠, 추석. 강강술래 뭐, 이렇게 부르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동네마다 조그만 농촌에서 이렇게 벌어지던 건데 아테네 한복판, 아고라에 모여서 크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축제를 만든 거예요. 오. 디오니소스 제전은 이 제전을 마련했던 참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독재를 가지고 평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독재를 계속하려고 했던 참주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평민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키우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된 축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크로폴리스 그 경사 진데다가 객석을 만들고 상설 극장을 만든 거예요. 이 극장에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몇천 명. 몇천 명? 네. 어천 명? 5천 명? 이 극장 저쪽에 그 위쪽까지 객석이 있었을 때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만 8천 명까지 들어갔대요. 보통 12,000명. 기원전에 만 명 이상의 극장이. 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인들의 발명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태리 씨, 그 이탈리아의 그 디오니소스 극장을 영향받은 곳이 네. 있어요? 이탈리아 생각하면 보통 먼저 콜로세움을 생각하죠. 네. 보시면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 곳은 맨 아래 있고 그리고 객석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 구조가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근데 저게 민주주의 그거라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아까 지원 씨가 질문한 것처럼 점점 민중들의 힘이 커지면서 공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로 비극 경연대에 희극 경연대를 여니까 작가들이 거기 나가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는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고 악한 지도자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무대에 막 올린 거예요. 아, 요즘 그 스탠딩 쇼 같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아까 제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싸움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바로 이 극장에서 공연된 비극 작품의 일부였어요. 아. 어떤 건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고 있는 모습이죠? 진짜 얄밉게 쪼는데. 네. 프로메테우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비장합니다. 비장하죠? 네. 결의에 가득 차 있어요. 네. 지금 이 아픔 이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에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네. 뭘 노려보고 있을까요? 하늘. 하늘. 제우스. 하늘. 제우스. 나는 굽히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인간을 괴롭히는 제우스. 내가 제우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럼 아테네 시민들은 저 연극을 보면서 네. 아 우리도 뭔가 더 큰 권력에 저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제우스에 저항하면서 프로메테우스가 내뱉는 대사 하나하나가 아테네인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프로메테우스의 대사가 있는데
그 아까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극장에 그 무대 위에 프로메테우스가 묶여 있어요. 굳건한 의지로 네. 묶여 있는.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 한번 정혁 씨가 저는 오늘 이거 하러 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막중한 임무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단은 그리고 옆에서는 지금 간을 지금 쪼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미 어 그, 지금 독수리신 건가요? 아, 네. 독수리 네. 제가 쪼고 있는 상태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거를 보여주시고 이미 교수님이 얘기를 딱 해줘가지고 감정이 됐어요? 그대들 신출내기들은 통치한 지가 얼마 안 되거늘 벌써 고통도 모르고 성체에서 사는 건가? 나는 그곳에서 복군이 둘이나 떨어지는 것을 보았네.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 번째 복군도 수치스럽게 금세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지. 자네는 내가 겁먹고 새로운 신들 앞에 굽실될 줄 알았나? 굽실될 줄 알았나? 오늘은 평소보다 더 쪼는구나. 와우. 지금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몇 번 나왔죠. 두 번의 권력자가 추락한 걸 봤다. 네. 이게 그 신화 속에서는 우라노스, 크로노스의 아버지. 몰락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 그리고 이제 제우스가 지금 폭군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 그리스 역사, 정치 역사로 보면은 참주는 민중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독재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점점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 대사 하나하나에 이제 다 그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이제 민중들이 자각을 한 거예요. 이런 여러 그 축제를 통해서 연대의식도 느끼고 거기서 비극 작품도 놓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권력의 주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정과 귀족정은 참주를 통해서 이제 제거가 됐잖아요. 저 참주만 제거하면 우리들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테네 민중들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참주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민주정이 시작된 겁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미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기꾼이나 또는 도둑놈이 아니라 절대 권력, 그 기득권의 세력에 저항하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한 그런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이 부각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중을 위해서, 평민을 위해서 싸우는 민주투사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즉, 프로메테우스의 자손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아테네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간다. 이런 이미지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 힘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508년에 민주정이 처음 생기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게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490년, 480년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엄청난 그 재앙이 닥친 거죠. 외침을. 근데 그거를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가 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수십만, 거의 백만에 가까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만 명, 이만 명 밖에 되지 않는 그리 아테네가 이걸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놀란 거예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겼지? 이겼네? 예, 저렇게 어마어마한. 아,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테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식. 내가 이걸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물론 아테네가 나중에 스파르타와 전쟁을 해서 패배하면서 이 민주주의가 점점점 약해져갔고 그 이후에는 전 그리스에서 찾아보기 좀 힘들게 됐지만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겨났던 로마의 공화정과 함께 서양의 그 민주주의, 민주공화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얘기는 단순히 신화 그리고 그 당시 아테네 상황에서만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인류가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어떤 뿌리나 정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대한 한 비유네요. 그렇죠.